안녕하세요. 특허체인을 개발한 특허뉴스 발행인 이성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허체인에서 그리고 특허권자들한테, 투자자들한테, 그 다음에 IPMG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도표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테고요. 요 전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산업 특허의 어떤 그 분야별로 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 의료,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 코스메틱 건설 등등등 해서 각 산업 분야별로 저희가 쭉 DB화를 갖다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그게 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아마 특허권자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뭐 없어도 한두 명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특허 가시는 분들. 근데 특허권만 갖고 있으면 누가 절대 투자를 안 해주죠? 왜요? 기술만 보고서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15년 동안 취재를 하고 그 기술, 특허 기술을 보면서 또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다 봤어요. 물론 실패한 모습도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없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서류상, 그러니까 기술만 놓고 저희가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저희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위원 각 분야별로 뭐 교수, 변리사, 그 다음에 뭐 유통업자, 마케팅 전문가 할 것 없이 기술과 유통이 충분히 마케팅까지 다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두게 됩니다. 한 10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이 특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저희가 이 심사가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특허권자들이 많지만 사실 이분들 투자 한번 받으려고 이 특허증 갖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전부도 아마 대한민국 두 바퀴 정도는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지금도 특허증 하나 들고서 누가 투자해주나 이거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로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그 로또 1등 당첨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5,000원어치도 사는 사람도 있고 만원어치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할 수 있는 한 1, 2억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 이런 거는 저희는 못합니다. 근데 1, 2억 정도에 맞춰서 저희가 시제품 정도 제작하는 거겠죠. 이 시제품 제작하는 비용 정도를 저희가 전세계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 특허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중국 특허, 미국 특허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일본 특허도 하게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제임스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특허를 갖고 저희 심사를 봤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저희 모집을 해줬다고 해서 저희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2억 원어치가 예를 들어 막 20만 개라고 쳐요. IPMG가요. IPMG로만 저희가 그 투자를 받거든요. 근데 20만 개라고 치면 이걸 갖다 한 번에 다 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허권 갖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가치 있는 특허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뽑아놓고 이거를 갖다 진행하기 전에 특허권자랑 계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특허권자한테 저희한테 이 기간 동안에 약정을 다 합니다. 그 전용실시권은 잘 아실 거예요. 전용실시권을 저희한테 맡기고 저희한테 일단 권리를 갖다가 넘겨주고 계약이 다 끝나면 저희가 다시 돌려주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이런 분들이 그 제임스라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 있는 제임스라는 친구가 투자를 갖다 진행을 하면 먼저 자기들 기술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자금 스케줄을 갖다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출한 시기에 맞춰 저희가 모집된 IPMG 코인을 분기별로 주게 돼요. 분기별로 주게 되면 이 사람들 걸 갖다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시키겠죠. 그래서 뭐 인건비라든지 뭐 자재라든지 뭐 이런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이게 조금 뒤로 돌아가서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4분기, 1분기에 저희가 예를 들어 2억 원 중에서 뭐
한 5천만 원씩 먼저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물론 5천만 원 정도를 주게 되면 그거에 맞는 현금으로 주는 게 IPMG 코인으로 주겠죠. 이 가상화폐를 주면 이분들은 거래소에서 현금화 시킬 때고, 그 현금화 시킬 때 혹시 그 가격이 막 그 5천만 원씩 막 갑자기 팔면은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좀 연결을 잘 했어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전시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시회 시기를 어느 정도 저희가, 왜? 크라우드 펀딩 모집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서 저희가, 돈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전시회 때 코인을 사는 시기가 있고, 그럼 이 사람이 파는 시기를 갖다 적절하게 맞춰요. 맞추면 이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팔고, 팔 때 저희가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밑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IPMG의 어떤 그 가격 변동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아까 사슬처럼 연결해놨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IPMG도 굉장히 가격 안정화도 충분히 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IPMG로 이제 특허권자가한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투자자도 저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 특허에 대해서 내가 뭐 20만 개를 모집하는데 중국의 왕서방이라는 친구가 여기다가 뭐 한 10만 개 정도를 10만 개가 아니라 한 2만 개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으면 모집한 거에 한 10% 정도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를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중국하고 미국이랑 한국하고 법이 다 틀린데 어떻게 이걸 갖다 믹싱을 할 수 없잖아요. 서로 신뢰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갖다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특허권,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권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IPMG.점 제임스의 J자를 짜서 예를 들어서 IPMG.J라는 이 특허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상화폐를 따로 만듭니다. 이거는 물론 이 가상화폐는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증빙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용, 밸류라고. 그래서 이 밸류를 중국의 왕서방한테 예를 들어 100개를 만들었다. 이거를 그러면 10% 투자를 했으니까 이 친구한테 왕서방한테 저희가 10개, 100개 중에 10개 10%를 주게 돼요. 근데 증빙만 했지 사실 예를 들어 JMC가 꼭 성공을 한다 못한다 이걸 갖다가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마케팅 부분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저희는 이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라는 친구의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 저희가 왕서방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저희가 저희 페이터트 체인 본사에서 저희가 왕서방한테 10% 정도, 그러니까 투자금의 10% 정도를 저희가 마케팅비로 IPMG 코인을 바로 줍니다. 이거는 뭐 바로 가서 거래소에서 현금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IPMG 코인 그 가상화폐가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왕서방에 투자했던 그 부분이 사실 저희 10%만 간 거 가지고도 사실은 해결이 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해결됐는데 예를 특허 기술도 잘 돼서 돈을 벌었어요. 성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특허 기술 접목된 기술이 ABC 제품에 있다 그러면 여기 각 부분에 10%씩을 이 왕서방은 자기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글로벌화를 갖다 왜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서 이제 왕서방 일본의 뭐 사또라는 친구 뭐 그다음에 뭐 한국의 뭐 이성룡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갖다 투자를 해줬어요. 근데 이 제품이 다 해서 시제품까지 다 만들어지고 했는데 결국에 글로벌로 진출하려면 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 해외에 지인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전시를 나간다 이 부분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 안 그래도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금력이 없는 분들이 또 전시에 나가면 돈 내고 나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임스라는 친구의 특허권은 이미 해외에 많은 그 자기들 어떻게 보면은 그 특허권에 대한 주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주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미 이 특허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뭐 조그만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제품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카탈로그나 뭐 이런 것들, 브로시 이런 것들을 보내서 서로 관심사를 갖다 공유를 할 수 있고요.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사또라는 친구가 이 제품 진짜 괜찮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지사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내에 어떤 자기가 일본 독점을 갖다 하겠다, 총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는 쏙 빠집니다. 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수익도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큰 욕심 안 부리고 자 여기까지 연결해주는 차원까지만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여기서 거기까지만 도와드리고 저희는 빠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수익을 해서 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특허권자의 예를 들어서 아까 미국의 제임스라는 친구의 20만 개 모집이다. 그런데 20만 개 저희가 성공을 했을 때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약간 좀 예를 20만 개 정도 15만 개밖에 안 될 수 있다. 아, 뭐 안 됐을 때 이 부분은 특허권자랑 협의를 해서 이걸 갖다가 이걸 계속 진행할 거냐 아니면은 취소를 할까라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성공 수수료로 저희도 그 특허권에 관련된 어떤 그 밸류를 갖다가 저희가 3%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저희 성공 수수료로. 그래서 이런 저희 그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저희가 그 BM 특허로 저희가 지금 특허를 갖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부분 사업화 자금도 저희 이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했을 때 특허 기술 어떤 사업화 자금도 마련이 되겠지만 또 글로벌 진출에도 굉장히 좀 많은 활성화 될 거고 홍보나 광고 비용도 굉장히 뭐 사실은 뭐 나갈 게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고 핵심은 투자자가 곧 마케팅의 어떤 수단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자기들 이 기술이 잘 됐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특허권에 대한 밸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기술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서로 알리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저희는 심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사를 하는데 특허권자들 다 돈이 없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누구나 다 도전을 하시라고 한국돈 10만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IPMG 저희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관계가 없어요. 10만원 정도를 저희가 IPM 10만원 정도의 IPM 개수를 매일 바꿉니다. 1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IPMG 심사비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심사비에서도 저희 체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크게 돼요. 왜? 왠지 아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100명이라는 인원을 뽑아요. 100명이라는 인원을 뽑는데 여기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하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한 10만 원 정도 인치대를 사가지고 거기다 다 붙여요. 붙여서 서류를 제출하죠. 그러면 100명 나머지 99,900명은 떨어집니다. 그죠? 특허체인 저희 심사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군가는 저희가 반드시 뽑습니다. 뽑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1년에 200만 건이 넘게 출원이 된다고. 등록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희가 1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특허권이 20년 독점 기간이니까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10년 정도 남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등록된 특허권 관련해서부터 저희가 심사를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아마 여러분들 뭐 숫자로 센다고 하면 손가락 진짜 부족할 정도 공짜가 많이 붙을 거예요. 너무 많죠. 주변에도 많고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전부 다 특허가 몇 건씩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할 거고 개인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분들 자금력 없어서 부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희한테 특허체인에서 심사를 봐서 저희가 통과되는 분들 이분들이 한해서는 저희가 크라우드펀딩을 무료로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진짜 좋은 기술은 저희가 베팅을 하겠다. 크라우드펀딩도 모집을 하고 저희도 마케팅에 굉장히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한국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전세계 1위 출원 국가입니다. 그렇죠? 특허 출원이 1위인데 이분들 1년에 120만 건씩 출원되는데 이분들 전부 대기업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은 더군다나 특허 출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해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 진짜 10%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저희는 그렇게 좋은 특허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심사를 하고, 많은 부분을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냐. 저희 IPMG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 상장된 거래소에서 이 IPM, 저희 특허 체인의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많은 특허권자들은 10만원어치씩 계속 IPMG를 구입을 해서 저희 심사를 갖다가 보실 테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저희가 또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해줄 거고, 이 투자자들도 전부 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IPMG로만 저희가 투자를 받으니까요. 해외에서도 거래소에서 사게 되고, 또 인터넷망만 돼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IPMG를 갖다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구입을 하고, 또 특허 심사받는 사람들도 구입을 하고, 또 그 전시회 참가자들 이런 분들이 또 구입을 하고, 또 수수료 내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전부 다 IPMG를 갖다 구입하시려는 분들밖에 없어요. 계속 진행을,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특허체인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저희가 체인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아니에요.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특허권자들, 투자자들, 이런 분들,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절실히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본인들이 구입을 하고, 본인들이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면 가치는 상승하기 마련이겠죠. 오늘 이 내용은 조금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아,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이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 상태인데도 특허 출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누군가는 등록이 되고, 이걸 갖다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없고, 그러면 그 돈을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어딜 가나 특허권 하나로만은 누가 투자를 안 해주니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없으니, 자, 저희는 신용, 담보 능력 필요 없습니다. 자, 오로지 특허 기술만 보고 저희가 진짜 괜찮은 기술, 자, 이게 일류 상품이 될 거다, 아니면 이게 진짜 어느 제품에 진짜 핵심 기술이 될 거다 라는 이런 부분의 특허라면, 저희는 심사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가치를 해서, 각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진짜 국부 손실입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민간에서 하지만, 진짜 이 좋은 특허 기술이 사장되는 곳은 저희가 여태까지 일을 갖다 하다 보니까, 특허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런 진짜 좋은 특허 기술은 저희가 충분히 패턴트 진에서 살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게 되고, 왜 일자리 창출이 되는지 아세요? 이런 분들 하게 되면 무조건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사업자를 내면 일단은 그 사람은 대표로서 또 충분한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수출하게 되면 외화벌이 돼요. 이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국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해외 외화도 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좀 긴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라우드 펀딩 그 시스템 관련해서는 집중도 있게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왜 IPMG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오늘 다음 편이 저희가 아마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돼서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허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